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진 말자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진 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비교를 하면 밑도 끝도 없다. 우리는 이 비교라는 감옥을 차고 나가야 한다. 비교. 한국 사람들은 유독 비교를 잘한다. 집안끼리의 비교, 부모 비교, 여자친구, 남자친구 비교, 배우자 비교, 자식 비교, 학벌 비교, 직업 비교, 얼굴 비교, 키 비교, 재산 비교, 연봉 비교, 차 비교, 명품 비교. 썩어보니 참 많다. 여기서 하나 추가시킬게요. 유튜버 비교. 이러한 비교가 무작정 나쁘다고는 할수 없다.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도 통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그게 어려운 것 같다. 비교를 하면 밑도 끝도 없다. 비교라는 프레임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 비교는 불행할 길이다. 나는 나만의 길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 외모, 피지컬, 학력, 재산, 연봉, 집안 등 뭐가 되든 간에 를 비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짓이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본인만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본인들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갇혀서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순간 본인들은 패배자가 되게 된다. 외모를 예로 들을 경우, 여러분이 잘생겼는데 못생긴 사람들 보면서 깎아내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더 잘생긴 차은우 같은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바로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진다. 학력을 예로 들 경우, 여러분이 서울대 나왔는데 다른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면 여러분 앞에서 하버드나 MIT를 나온 사람이 나타나면 패배자가 된다. 소득을 예로 들 경우, 월급이 1,000만 원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남을 깎아내리게 되면 월급이 2,000만 원인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패배자가 된다. 특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와 타인이 가장 취약한 분야를 비교하면서 타인을 깎아내린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학벌만 좋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저항력자들을 보면서 무식하고 못 배워먹은 천박한 장사꾼이라고 깎아내리고, 돈은 많이 버는데 저항력자인 사람들은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 돈도 없는 거지들 이라면서 깎아내리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 돈만 많고 학벌만 좋지 못생긴 것들 이라면서 깎아내리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키와 덩치가 큰 사람들은 맞짱 뜨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설치고 다닌다면서 깎아내린다. 그리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 마냥 무한 반복된다. 이러한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고 무한 반복된다. 이러한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타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박차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정답이라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 프레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각자 자신의 성향과 취향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이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안 된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굳건한 가치관, 견고한 프레임을 만들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약간 진말자님 평소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비교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쁜 비교만 골라서 합니다. 나쁜 비교. 근데 비교를 해야 하는데도 발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도움 안 되는 재살 깎아먹기 같은 비교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 비교를 하니까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와 비교하는 거 얼마나 좋아. 어차피 내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꿀릴 것도 없어. 과거 나 자신의 모습을 뭔가 이제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해 나가는 건 얼마나 좋은 비교입니까? 그리고 비교를 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뭔가 상대방을 뭔가 굴복시키겠다. 어떻게든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 강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좋은 걸 닮아가겠다. 아니 저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내가 좀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비교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망가뜨리겠다.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위로 가서 저 사람 뭉개겠다. 이런 비교가 많잖아요. 왜 자꾸 무슨 뭐 싸움에 몰이게 산다냐. 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격투하는 것 같아. 뭔가 남자 여자나 똑같아 보면. 어? 내가 쟤보다 더 비싼 거 사가지고 어? 쟤한테 망신 줘야겠다 이런 거야. 무슨 뭐 복수 뭐 비교를 무슨 복수로 하는 거야. 무슨 왜 이렇게 복수를 좋아해 이게. 맞잖아요. 뭔가 응징하려고 비교하는 거야 이게. 두고 봐.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어? 내가 어? 나중에 쟤 만날 때 굽신거리게 말릴 테니까. 어? 이런 거잖아 이게. 이런 비교야. 이게 복수와 관련된 비교라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쟤랑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쟤보다 나은 좀 성적을 받아서 인정받겠다 아니면 내가 좀 인생을 올리겠다 이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더 잘 보니까 배 아프니까 분명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만나면 발빌이 기계 만들어야지 이런 식이잖아 이게. 여자분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여자분도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여자분도 여자들 또 질투가 심하잖아. 여자들 어떻게 하냐 인스타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야. 어? 제가 저기 갔다고? 그럼 난 더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몇 장 더 올려서 내가 쟤보다 해시태그 더 많이 달고 좋아요 더 많이 받고 관심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샘나게 만들 거야. 이거잖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자분들.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게. 맞잖아요. 여자 이런 비교 많다니까. 만약에 누가 잘난 남자 사귀잖아. 그러면 내가 자보다 더 키 크고 더 잘생긴 사람 만나서 나중에 오인 가서 꼽죽이 만들어야지. 이런 비교 많다니까 이게.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왜 남을 응징하지 못해서 당장이야. 무슨 뭐 복수하려고 태한 거야 이거. 복수하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비교여야 돼. 내 인생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가 또 나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도저히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담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깎아내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가 나쁜 게 어떤 거냐 하면 너무 내 단계보다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의 어떤 레벨인 사람과 비교를 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해졌냐 하면 쉽게 말해 뭐냐 하면 연예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연예인과. 원래 연예인은 일반 사람과 어떤 그런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원래 잘났으니까 잘 사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연예인들이 좀 심미주의 컨셉을 많이 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고 어디 사는지 몰랐고 직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심미주의가 좀 못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자기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나 이런 데 산다. 취미생활 이런 거 한다.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 사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 삶에 관심 못 가졌습니다. 워낙에 베이스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런 연예인 있죠. 있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공개합니다. 다. 관찰 예행이랍시고 다 공개하잖아요. 자기들 주거지를 배경으로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야. 왜냐? 일반사람이 원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비교 대상을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일반의 컨셉을 깔고 나오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연예인 일반이 될 수 있을까요? 직구조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어떤 그런 어나더 레벨인 사람은 애초에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인스타나 어떤 그런 미디어들이 자꾸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비교가 나쁜 거야. 그리고 왜 나보다 아랫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나보다 아랫사람과. 왜 자꾸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왜 깔고 옮기려고 그래?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그런 계급에 대한 차이, 능력에 대한 차이, 학벌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 그걸 뭐 주술계에서 뭐 난 쟤보다 낫다, 왜 그런 걸 자꾸 위안 삼으려고 그래요? 아니 살아가는 게 다른 거잖아.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객관적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아 난 쟤보다 낫구나, 이런 것도 안 좋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 자기 딴에는, 자기 위치에서는. 어? 학벌 좋은 사람 있고 뭐 학벌 좋은데 뭐 이제 학벌에 걸맞는 직장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학벌을 가진 게 없어도 자존감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나한테 살면 돼. 나는 쟤보다 낫구나. 난 돈 많이 버니까 학벌 좋지만 뭐 돈도 많이 벌면 쟤보다 낫구나.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뭐 서울대 나왔건 뭐 놀고 먹건 나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맞잖아. 이것도 그런 거야. 이런 비교를 왜 하냐면 타인이란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학벌 좋은데 돈 못 번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이 안 가지.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고 뭐 지방대를 나왔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타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 하니까, 집요하게 알려고 하니까. 사실 난 유튜버도 많이 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난 솔직히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 기사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유튜버도 기사 많이 나오는 거 신기해. 사실 유튜버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그렇게 막 대단하게 볼 대상도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 거 내 굉장히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아가 상관없는 대상에. 거기다가 감정까지 상하잖아요. 이게. 말이죠. 인플루언서 사실 있잖아요. 직접적인 인플루언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요즘 뭐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뭐 인스타 이제 팔로우 많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영어 뜻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관심 안 가지면 영향 1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대상이 자꾸 여러분들 삶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각자 위치에서. 그걸 대한민국 사람이 못해요. 가장 못합니다. 그냥 난 나대로 살면 되는데 이거 진짜 못해. 난 나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타인들한테 지배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뭐 하나 나은 게 없을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나하고 뭔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사람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진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도 그렇고. 저는 어떡하냐면, 저는 여러분 아시 모르겠지만 저는 인스타를 아예 안 합니다. 페이스북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유명한지 모릅니다. 누가 잘 나간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연예인 기사도 나 누가 어떤 사고 터는지 몰라. 유튜브 사고도 여러분 하도 언급하니까 나도 알아본 거지. 평소 같으면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 지금 아이폰 여기다가 네이버 어플 없어요 여러분. 메일만 안 떴어. 왜냐? 기사 안 보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 몇 년 전부터. 물론 깔아도 아무 상관없긴 한데 그 정신 사납게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네이버 안 깔아요. 네이버 카페하고 메일만 안 떴어요. 안 보려고. 근데 안 보니까 너무 편해. 왜냐? 내가 관심 안 가져도 되니까. 골치 썩을 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깔려져 있죠. 네이버 다 깔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고 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 방송에 와가지고 뭐 특정인물 언급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포털사이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얘기는 안 하죠. 왜 얘기는 안 할까? 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물론 남들 기준이 어디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본적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 됩니다. 그 법만 지키면 돼. 법만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가치관에 맞게 살면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뭔가 문화 같은 것도 다 법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에 자꾸 막 집요하게 그 몰두가 가는 거예요? 과몰입하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아무튼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영어 단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영어 단어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인데 뭐냐면 네버마인드입니다. 네버마인드. 신경 쓰지 마. 관심 두지 마. 이 뜻이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게 바로 네버마인드예요. 네버마인드. 그래서 적당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교는 필요한데 그 외의 비교는 일절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난 사람 이런 비교는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비교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뭔가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건전한 비유 아니면 나머지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SNS 유명한 사람들 어차피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버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괜히 막 관심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하기 전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신경 쓰고 관심 끌고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